라운드 오늘의 준비된 두 번째 경기는 대회 2연패를 위해서는 승수 추가를 서둘러야 하는 이신영 선수 그리고 연패를 끊기에는 다소 버거운 상대를 만난 한지원 선수와의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신영 선수가 비록 타 대회에서 보여주는 절대 무적의 기세를 프리미어에서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지만 언제든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실력과 기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반면 한지원 선수는 1승도 거두지 못하고 리그를 마감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 시즌 계속되는 연패로 인해 자신감도 많이 떨어진 상태일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팬들의 응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SSL 페이스북 라이브 폴 이벤트 오늘의 두 번째 경기 이신영 선수가 116표, 한지원 선수가 20표를 얻으면서 이신영 선수가 압도적인 득표수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박준영님께서는 우리 별이 신영자 이겨줬으면 하고 간절한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신영 선수의 현재 성적은 3승 3패, 플레이오프 진출을 노릴 수는 있지만 만족스러운 성적은 아니고 안심할 수 있는 성적은 더더욱 아닙니다. 한지원 선수는 부담감을 갖지 않고 경기에 임할수록 좋은 성적이 나올 수도 있는 만큼 편안하게 오늘 경기를 치러야 할 텐데요. 과연 한지원 선수 팬의 간절한 바람이 이뤄질지 오늘의 두 번째 경기 함께 만나보시죠. 진에어 SSL 프리미어 시즌2 오늘 두 번째 경기를 양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신영과 한지원 선수의 대결인데요. 자, 먼저 만나볼 선수는 이노베이션 이신영 선수입니다. 네, 요즘에 기세나 경기력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플레이오프 가겠거니라는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실 텐데 네. 현재까지 경우의 수에 따른 상황은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닙니다. 지금 방금 전에 김도우 선수가 승리해서 5승을 확정을 지었고 백동준 선수와 박영우 선수가 아직 안 붙어서 상위권 선수들이 둘이 붙으면 누군가 한 명은 또 승을 추가를 할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상위권이 우르르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데 이신영 선수가 오늘 만약에 갑자기 고춧가루 부대 한지원 선수에게 발목이라도 잡힌다. 그럼 불투명해져요. 엄청나게 불투명해집니다. 네. 오늘 반드시 2대0으로 잡아놓고 생각해야 됩니다. 네. 분명히 그럴 능력이 있는 선수이긴 하지만 그 연승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이신영 선수에게 어떤 식으로 작용하게 될지 경기를 통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신영 선수의 상대는 말씀해주신 대로 아직까지 승이 없는 한지원 선수입니다. 네, 뭐 비록 탈락이 확정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SSL 방식이 상금을 가져갈 수 있는 잘하면 잘할수록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동기부여는 될 것 같기는 한데 한지원 선수 다운 경기를 이번 시즌 들어와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시영 선수도 약간의 하락세를 걷고 있고 한지원 선수도 테란전만큼 예전부터 잘한다라는 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기력을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네. 네. 이제 한지원 선수가 걱정해야 되는 거는 챌린지 직행을 피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걱정해야 되죠. 근데 그거를 생각하면은 또 아주 비관적이지만은 않은 게 6패인 거 치고 세트 득실 마이너스 7이라 그러면은 의외로 세트 득실이 괜찮아요. 네. 6패인 거 치고는 2대1 패배를 많이 했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남은 경기 3경기를 다 이기면은 잔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네. 2대1 경기를 5번을 했기 때문에 한지원 선수를 말씀해 주신 대로 희망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이신영 선수를 지난 시즌에 우승자 이신영을 잡아내면 한지원 선수가 정말로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이런 그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감을 갖고 있는 한지원 선수입니다. 자, 현재 분위기는 이신영 선수가 더 좋지만 여러 가지 걸린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한지원 선수의 파이팅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오늘의 두 번째 경기입니다. 자, 이신영과 한지원 선수의 경기 모두 준비 완료됐습니다. 여러분의 큰 박수와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플라이 팀 에어. 자, 첫 번째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먼저 보이는 파란색 테라는 이신영입니다. 3승 3패. 이신영의 이름값에는 조금 못 미치는 이런 성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맞서는 한지원 선수는 보라색 저그입니다. 자, 현재는 전패입니다. 네. 절대 좌절할 필요 없는 전패입니다. 그러니까 뭐 플레이오프 이번 시즌의 플레이오프는 뭐 물 건너갔다 할지라도 여기서 지금 뭐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한희승 선수가 지금 2승 5패 마이너스 8이에요. 근데 0승 6패인 0승인 한지원 선수가 마이너스 7입니다. 오히려 세트 득실이 하나 더 낮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앞으로 한두 판만 승리만 거두면 1승 2승 추가해 나가고 어떻게 막 기적적으로 3승까지만 해낸다면은
챌린지 직행을 막고 그 다음에 승경각 등정 패스트레인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보고 다음 시즌에 프리미어를 다시 뛸 수 있다는 희망, 헛된 희망 아닙니다. 그렇죠. 네. 뭐 한희석 선수의 경기도 실제로 예고가 되어 있고 폴란드 사람 SLS 폴란드! 오! 네! 폴란드면 네. 너치오! 1회이죠? 네! 네, 가 있죠. 9대0이가 어떤 의미죠? 글쎄요. 네. 9대0까지는 봤습니다. 영어 아닌 것 같은데요? 영어는 아니겠죠. 네. 제가 예전에 캐스파컵 할 때 그 이제 폴란드어로 인사 같은 거를 하려고 아, 준비했었잖아요. 준비했었는데 네. 기억이 안 나네요. 아, 까비. 네. 까비. 야, 정말 이 고급스러운 표현을요. 여지없이 써주고 있는 우리 안준영 해설입니다. 네. 그때 제가 또 한창 또 개인 방송 하려고 또 도네이션 많이 요구했었거든요. 글로벌 팬들한테. 네. 근데 실제로 아, 맞아요. 네, 들어오기는 해요. 네. 그런 식으로 때. 어필을 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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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안쓰러워 보였던지 들어오셔서 하나둘씩 던져주시더라고요. 네. 여튼 그 정말 많은 지역에서 많은 또 나라에서 이 SSL 특히나 이 강남을 좀 찾아주고 계시거든요. 네. 네, 저분들을 위해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이제 폴란드어도 뭐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어렵죠. 네. 네. 발음도 굉장히 안 아 뭐 입에 딱 안 담긴다고 해요. 아, 그래도 뭐 안, 살짝 기억나는 거 단 뭐 짧은 예, 한 마디도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네. 그날 이후로 잊은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저희도 왜 수능 보고 그럴 때 제2외국어 다 공부했는데 아무도 기억 못 하잖아요. 저는 독일어였는데 독일어. 진짜 아니도 뭐 하나나 문장, 알잖아요. 한 문장도 얘기 못 합니다. 기억 아예 안 납니다. 오, 그래요. 안 시키겠습니다. 네. 네. 근데 공인계에서는 도네이션 받고 완전히 잊어버렸죠.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여튼. 사신으로 2킬. 요즘 들어서는 뭐 1킬 하기도 힘든데 네. 워낙 또 상대하는 선수의 컨디션이 요즘 들어 많이 안 좋다 보니까 네, 뭐 조금 타이밍은 지났지만 빌드 말씀을 드리자면 이시영 선수가 가스 병영이 아니고 병영가스였거든요. 그래서 해병을 한 게 섞어 찍었죠. 그 가스가 조금 부족한 타이밍에 네. 이거는 한지원 선수의 최근 경기 패턴상 대군주를 한 기쯤에 천천히 찔러 넣는 것을 즐겨 쓰더라. 기량가피 안한 대군주를 느릿느릿하게 찔러 들어오면은 그걸 해병한기로 커트하겠다는 생각에 맞춤 준비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지금 페이스가 안 좋고 막 전패를 기록 중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최근 습관을 봐서 그에 맞춤 빌드를 소소하게 변화시켜서 오겠다라는 이신영의 준비예요. 본인도 안심할 수 있는 위치가 절대 아니니까 그렇죠. 저런 부분 하나하나 챙겨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맨날 뭐 하던 거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런 것처럼 보여도 이렇게 살짝 이거 명품 작은 것들이 명품을 가르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시영 선수가 좀 가미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또 많이 안 쓰이는 밤가마귀까지 찍네요. 네. 네. 뭐 벤시인 척 보여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애초에 들어오질 못해서 네. 본다면 테란 앞마당 쪽 아래에 있는 대군주가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액션을 취해주고 있진 않고요. 그렇죠. 이게 기능가피가 평소에 저그가 누르는 타이밍보다 굉장히 늦게 눌렸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외곽에 떠있는 대군주 한 개가 있는데 저게 대군주 시야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해병이 대군주를 보기 전에 대군주가 내려가다가 먼저 해병을 보고 어, 못 들어가네 이러고 뺀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갔으니까 저 기나가피를 누른 거 지금 시야 보셨죠 방금? 네. 네. 그러니까 기나가피를 뒤늦게 누른 건데 수상하다. 상대가 해병까지 뽑아가면서 빌드를 살짝 꼬아가면서 안 보여주려고 하니까 나는 불안하다라고 한지원 선수는 이미 말려 있습니다. 불안하면 돈 써야죠. 네. 그리고 정찰에 돈을 써놨는데 막상 상대는 트리플이에요. 아. 이러면 진짜 허무합니다. 네. 오. 그리고 그마저도 심지어 못 봅니다. 네. 근데 이걸 좀 읽을 필요는 있겠죠. 네. 이 타이밍에 병영을 빠르게 올려주거나 하진 않으니까 물론 이제 착각할 수 있는 게 테란들이 보통 업을 위해서 공항연구소를 먼저 짓고 병영을 늘리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지금은 선 병영 이후에 멀티라서 눈으로 보는 게 제일 확실한 수일 것 같습니다. 네. 저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됐어요. 한지원 그래도 다행히 한지원 선수 입장에선 다행히 아 이 정도 타이밍에 이 정도 인프라 갖췄으면은 아 이게 정상적 평소보다는 훨씬 늦다 사령부가 어디 있나 보다라고 느꼈는 모양이에요. 한동안 일벌레만 찍고 있었거든요. 그 한지원 선수의 그 김도우 공포증 네. 그것 때문에 생겼던 일벌레 타이밍을 놓친다 이런 부분을 지난주에 엄청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번 세트에서는 일벌레 시원하게 한번 잘 찍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2킬 자 아, 여기서 근데. 4킬 추가 네. 2킬 하면서 어 추가 3킬까지 어, 시원하게 찍어놨더니 죽고 있다라는 거는 슬픈 소식이고요. 네. 네. 대군주 다 끊겨놓고 일벌레도 5기 네 이시영 선수가 순식간에 엄청 좋아졌죠. 네. 네 밤까마귀의 활약 플러스 기량갑이 되어 있는 대군주를 무려 둘이나 네. 끊었고 그래서 업그레이드도 테란이 앞서죠. 인프라도 테란이 훨씬 더 빠르죠. 트리플도 무난하게 안 치죠. 화염체 잃지도 않았죠. 그래서 이시정 선수의 기본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엄청 유리한 겁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한재원 선수 입장에서 저 막 진짜 안 풀리고 진짜 감각이 막 안 좋아 보이고 이럴 때는 이렇게 얻어맞으면서 저글링을 찍었어요. 추가 연타 오면 나 진짜 게임 망할 수도 있다라는 공포심 때문에 그랬었는데 지금 그나마 일꾼을 꽉꽉 채워주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뿜어낼 수 있는 힘은 있는데 문제는 일벌레가 한번 잡히고 새로 뽑은 거라서 적응 한 타이밍 늦게 뿜어진다는 겁니다. 테란의 물량이 무조건 먼저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자 먼저 나와서 갑니다. 일단 이신영. 게다가 원래 대군주가 안 끊기거나 일벌레가 안 잡혔으면 지금 팔가스 부하장을 내려앉혔어야 돼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그의 멀티가 자연스레 늦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여왕 하나 더. 천막까지. 네 천막도 여기에 대다수 있다 보니까 네. 처음부터 다시 이어나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니까 한지원 선수가 사실은 이번 경기에서는 지금까지 경기와 비교해 보면 감은 제일 좋아요. 점막을 이렇게 많이 뿌렸다는 것은 수혈을 안 모았다는 뜻이고 상대가 타이탄 빌드가 아니다라는 걸 읽었다는 뜻이거든요. 네. 근데 잘 읽었는데도 대처가 좋진 않아요. 아 까다로운데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따라가고 있는데 네. 경기에 상대방의 유닛 움직임을 몸으로는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속도가 훨씬 더 빠른 이신영입니다. 추가 이 의료선이에요. 뮤탈이 한 박자 빨리 뜨는 편이긴 하거든요. 지반장보다 네. 테크를 먼저 선택을 했고 아무래도 밤까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네. 이신영 선수가 뮤탈 타이밍을 놓쳐서 이 의료선은 1키라도 된다면 팔가스 확장기 돌릴 수 있는 여유 따라가기 있긴 해요. 네 지금 뮤탈리스크 막 부랴부랴 막 빨리 와라 하면서 막 속으로 막 예, 기도하고 있을 거거든요. 빌드 타임이 원래 이렇게 길었나 막 이러면서 아 뮤탈한기도 아깝죠 지금은. 네 자 7에 2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걸 본 게 제일 크죠. 네 한두 개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한 줄 이상은 쓸 거니까. 자 뭐 대박은 나지 않아도 일단 이거 자체로 한재원 선수에게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라도 끊고 멀티를 따라 이어나갈 수만 있다면 네. 저그가 충분히 할 만한 그림인 건 맞습니다만 자, 근데 이시영 선수도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어요. 자, 이것도 깨지 않고 무리하지 않고 빠집니다. 일단 이신영 그리고 네. 밤까마기도 살렸어요. 사실 좀 정리하고 예, 좀 어? 우와? 어? 이거 설마? 이거 보고 있나요? 토합 20킬 커맨더 사령관 지뢰 굉장합니다. 지뢰 그러니까 이시영 선수가 무리한 움직임으로 두 대 분량의 의료선을 그냥 내어주기는 했거든요. 그럼 뮤탈이 쌓이면서 주도권을 저그가 빼앗아 올 수 있는 건 맞았는데 문제는 점막이 아래쪽으로만 이어나오고 있다 보니 이쪽에 아예 못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 뮤탈. 저그의 힘이 생기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무엇보다 뮤링링을 안 쓰는 이유는 토르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벌써부터 토르를 찍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찍었네요. 네. 성공 발톱 지뢰. 네. 그리고 이제 자신이 이제 토르를 준비하면서 체제적 살짝 예, 체제 전환기에 몰아치는 힘이 조금 떨어진다. 그럼 그 시간 동안 뭐 할 거냐? 사령부랑 지어놓지 뭐. 어차피 나 밀릴 것 같지는 않으니까. 뭐 판단 하나 하나가 정말 깔끔하고 자연스럽게 되고 있는 이신영 선수고요. 네. 공방 2업에 그리고 계속 보면 한재원 선수가 한 박자 아, 그 이신영 선수가 한 박자 더 부지런합니다. 좀 더 빠른 경기 운영을 이시영 선수가 보여주면서 한재원 선수를 지금 압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다수 뮤탈을 뽑았으면 그 뮤탈을 가지고 주도권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자 이런 거. 근데 포르 보면 일단 주랭량 쉴 수밖에 없고 그렇죠. 네. 이시영 선수가 본대 병력을 조금씩 업그레이드 끝나는 타이밍이 나와주니까 뮤탈을 뺄 수가 없어요. 자 지뢰가 자리를 합니다. 4지뢰. 업그레이드 믿고 좁은 길목 끼고 싸운 다음에 테란이 충분히 득점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반대로 저그가 이걸 잡아먹는 방법은 나가있던 병력이 회군하면서 양방치기로 덮치는 것밖에 없거든요. 네. 자 테란이 추가 병력을 아직까지 출발시키지 않은 시점에서 이 나와있는 병력을 한번 빠르게 싸먹는 게 저그의 숙제입니다. 합류되기 전에. 네, 합류되고 나면 못 이겨요 이 병력. 그렇죠. 포르까지 여기에 붙으면 절대 못 들어요 이 라인. 네. 자 오기 전에 지레쿨 빼고 한번 들어가야 되겠죠. 계속 템포가 이신영이 반박자 빨랐는데 이번에도 빠르게 합류가 되나요? 오기 전에 들어가죠 일단. 자, 한지원 출발했고 근데 안 좋아요. 아 네, 너무 안 좋아요. 네. 왜냐면 들어갈 거였으면 업그레이드 끝나면 들어갔어야 되는데 네. 아니, 도전이 끝나니까 업이 끝났습니다. 네. 업그레이드 3단계가 자, 합류가 되지 않았는데도 압도를 하지 못했어요. 네, 그리고 처음부터 이시영 선수가 좁은 길목을 끼고 싸워서 뭐 유닛당 역할 뭐 100 정도는 네. 100인분 정도는 해줄 수 있을 정도로 야 이거 시작부터 여왕 두 기도 잡히고 계속 피해를 받았었기 때문에 한재원 선수가 네, 그러니까 업이 그러니까 인구수를 저그가 비슷하게 맞춰주고 있다고 해도 아이고 뮤탈리스크는 아이고 찍어놓은 시점에 뭔가 못해버리면 아 토르로 뮤탈 점사에서 다 녹였거든요 지금. 네. 네 죽은 병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앞에서 맹독충 저글링이 아무리 때려도 토르는 뮤탈만 쳤습니다. 남은 게 없어요 지금 한지원. 자 지뢰 두 기 더 오고 있고요. 쏟아부어서 어떻게든 막아내고 있긴 하지만 병력이 계속 올라오는 이신영입니다. 네. 필사적으로 이신영의 머리를 따라가려 했던 한지원.
근데 이진영의 몸을 못 따라갔습니다. 피지컬을 못 따라갔습니다. 네. 자, 생각은 내어도 자, 몸이 따라 붙어야 되는 거거든요, 안지원. 자, 안마나 부하자 위험하죠. 병력 거의 없습니다, 안지원. 네, 뭐 이 지역은 점막 처음에 끊기고 나서 한 번도 이어나가 본 적이 없어요. 네. 네, 그 정도로 이진영 선수가 라인 유지를 잘하면서 상대방이 싸울 때 손해보는 싸움밖에 안 나오게끔 네. 판을 잘 깔아놨죠? 저가 제일 까다로운 그런 위치에서 계속 싸워주고 있는 이신영입니다. 전장에 선택을 이신영이 하고 있어요. 자, 들어가죠! 네, 아, 뮤탈리스크가 절대 살아남을 수 없는 구도의 전투거든요, 이거. 너무나 깔끔한 이신영입니다. 네, 토리가 할 것 다 했습니다. 네. 나오는 타이밍도 진짜 빨랐었고요, 처음부터. 전선을 한 번도 저그가 전멸시키면서 밀어낸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싸움이 거듭되면서 의료선이 쌓입니다. 네. 살아나가는 명력이 조금 조금씩 있으면 그때마다 의료선을 한 개씩 추가가 됩니다. 이야. 싸움이 끝나니까 3-3 되겠는데요? 네. 자, 정신없는 와중에 한정 선수 어떻게든 뭔가 해보려고 하고 있긴 한데 왜 안 나가? 네? 왜 안 나가? 이거 유럽도 있나? 보는 거잖아요. 네. 네. 자, 이신영 GG. 자, 첫 번째 경기를 속도에 이신영 선수가 한정 선수를 찍어 눌렀습니다. 최근에 뮤링링이 거의 사상되다시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토르가 쌓이면 답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뭐 기본 방어도 그렇고 아무래도 뮤탈이 뭉침 현상 때문에 토르의 데미지를 다 받아낼 수 없다 보니까 뮤탈을 많이 찍는 시점에서 페란의 멀티 지역을 휘젓고 다녔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시영 선수가 득점을 많이 한 상태라 뮤탈리스크로 뭔가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안 나왔습니다. 애초에 안 나왔어요. 네, 여기저기 막 찌르는데도 이시영 선수가 막 진짜 맹독충에 해병들이 다 죽는다 뭐 이런 상황들 뭐 해병이 뭐 뮤탈이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의료선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안 되는 이신영입니다. 실수가 안 나와요. 실수가 없어. 네. 그만큼 경기력이 물이 올라오는 이신영 선수고 그렇게 한지원 선수의 마지막 GG 타이밍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혼자 했냐면은 정말 많이 아쉽구나. 그러니까 GG가 늦다는 건 아쉽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연습을 많이 하고 욕심이 날수록 아쉬움은 커집니다. 분명히 지난주의 경기력보다 한지원 선수도 이번주의 경기력이 더 나아요. 준비도 많이 했고 이번주에는 집중력도 좋아 보이고 그런데 이신영의 벽이 너무 높기 때문에 진작에 좀 폼을 끌어올려 놓을 걸 라는 아쉬움 성적을 좀 쌓아둘 거리라는 아쉬움 이 눈앞의 상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한 주간 열심히 바짝 허리끈을 졸라맨 게 결과가 무의미해지는 이 상황에 대한 아쉬움의 지지 타이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시영 선수가 정말 거대한 상위일 수밖에 없는데 모든 선수들에게 네. 한지원 선수 입장에서도 일단 첫 번째 경기는 굉장히 버거운 경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도 좀 좋지 않고요. 자, 이신영 다른 지금 현재 김대엽, 백동주, 뭐 박영호 이런 선수 따라 붙으려면 2대0의 승리가 필요한 이신영이고요. 한지원 선수는 여기서 2대0으로 패배하게 된다면 뭐 물론 플레이오프 이런 걸 다 떠나서 본인은 더욱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한지원 선수입니다. 네, 일단 한지원 선수는 전패만은 모면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뭔가 프로게이머로서 명분이 자신의 이름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전혀 안 나오고 있다 보니까 네. 한지원 선수는 조금 더 정돈된 경기에 나올 필요 있다고 봅니다. 시즌1 때 전패 선수가 한 명도 안 나왔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런 불명예를 한지원 선수가 얻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3개 라운드가 남아있기 때문에 한지원 선수 마지막까지 파이팅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자, 이시영 선수와 한지원 선수의 두 번째 세트는 만발의 정원에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양 선수의 경기를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두 번째 세트 시작됐습니다. 자, 7시 파란색 탈한 이신영 선수입니다. 이노베이션. 자, 이신영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신영입니다. 자, 이에 맞선 1시 보라색 저거는 한지원입니다. 별. 안중 해설이 경기 되게 잘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아요. 항상 그 매치는 패배하지만 중간중간에 좋은 경기력 나와서 2대1 패배를 하잖아요. 1대2 패배.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되게 아쉬워요, 안준영 해설은. 이길 수 있는 경기였으니까. 네. 잘한 경기인데 패배하면 굉장히 아쉬워하고 처음부터 다 못해서 0대1로 지면은 네. 뭐 딱히 기대를 안 할 수도 있는데 네. 항상 1대2로 져서
근데 뭔가 좀 허무하게 패배하거나 이러면 정말 굉장히 화를 많이 내고 네. 아우 CM 나갈 때 정말 굉장히 무섭죠. 살벌하죠. 네. 네. 말도 못 붙여요. 네. 저 이런 분인지 네. 몰랐거든요. 그랬나요? 네. 말 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자 1대0으로 이시영 선수가 앞서 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병영가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해병을 한기 찍으려면 찍어서 이렇게 가스 밸런스를 건너갈 수 있는 이런 빌드를 준비해온 이진영 선수예요. 네. 한지원 선수의 대군주 찌르기 이 부분을 확실히 의식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진영 선수가 원했던 전장 중에는 이 전장이 없었거든요. 자, 한지원 선수가 1순위로 뽑았기 때문에 네.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됩니다. 옛날부터 이 맵 좋아하기로 유명했죠, 한지원 선수가. 네. 그냥 이 맵의 황금 광물 멀티 좋아하기로도 유명했고. 뭐 견제 안 당하기로는 만발의 정원만큼 좋은 맵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저그 기준에서. 네. 또 워낙 이시정 선수가 견제를 좋아하는 타입은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적당히 찔러만 주고 그다음부터는 완전 기본기 싸움을 들어가는 선수잖아요. 네. 그럼 뭐 기본기로 따졌을 때는 거의 뭐 세계 원탑이잖아요. 네. 뭐 최근에 있었던 월드. 대치 SL 네. 또 우승을 했고요. 월드 대치 SL 그거 뭐 말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아, 네. 네. 그럼요. 네. 그게 뭐 네. 중요합니까 순서가? 중요하지 않죠. 그럼요. 네네. 네 거기서도 네. 이시영 선수가 우승을 했고요. 네. 의미는 똑같으니까요. 네. 오 저글링 돌리기 요거는 사신이 오는 타이밍에 맞춰서 좀 계산된 플레이였죠. 사신은 어차피 본진의 여왕이 진작부터 나와 있었으니까 이 1사신에 의해서 큰 데미지를 입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 라는 생각에 저글링을 바깥으로 돌린 플레이. 그런데 저 나가 있는 4 저글링이 사령부를 취소를 시킬 수 있느냐? 해병이 나와 있습니다. 아, 해병이 나와 있습니다. 네. 건설로봇도 한 게 있어요. 네. 딱 완성만 시키면 된다라는 생각인지 네. 모르겠는데 그렇죠. 뭐 시간 벌어지고 네.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막는다면 처음부터 건설하고 있는 사령부를 건설하고 있는 건설로봇까지 일단 작업 중단하고 해병 하나 건설로봇 둘 이런 식으로 싸울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괜히 또 자원 채취하고 있는 애꾸준 일꾼들만 더 나왔었고 요거 뭐 저그가 이득 봤죠? 그쵸. 그러니까 사실 1해병을 찍어놨다라는 건 저그 입장에서 의외의 수비 변수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진영이 좀 못 살렸어요. 네. 오, 이진영답지 않은 좀 예 그런 대처가. 실수가 나오고 대처가 좀 네. 네, 불안전한 대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몰랐다라기보단 올 줄은 알았는데 내기가 올 줄은 몰랐던 거예요. 처음에 토링만 돌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4링 돌리는 거 의식을 못한 것 같은데 네. 여튼 여기서 링을 한 타이밍 더 찍어준 건 나쁜 판단은 아닙니다. 좋죠. 올인은 아니니까요. 네네. 네. 이게 잽이거든요. 저 입장에서도. 그렇죠. 자, 하지만 좀 정리를 하고 있는 이신영입니다. 네, 발업 저글링을 이렇게 한번 테라네시아에 강력하게 보여주면은 화염차가 한 4기, 6기 이렇게 모이기 전까지는 집 밖을 못 떠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나가자마자 대군주가 언덕 위에서 시야 보고 내 앞마당에 지게로봇 잡으러 들어온다. 이런 압박기 때문에 추가 화염차가 센터를 못 가요. 네. 그럼 저그는 그동안 일벌레 시컷 누르면 됩니다. 그렇죠. 자, 은폐업. 약간 보여주는 감이 없잖아 있어요. 네. 뭐 이시정 선수의 대저그전 늘상 있는 패턴 중에 하나죠. 바이킹 찍고 나서 뭐 상대가 속을 수밖에 없으니까 네. 이후에 벤시를 섞어주는 타입이기도 한데 앞마당 쪽에 있는 대군주가 테라 화염차의 위치를 다 보고 있다 보니까 저그는 저 병력이 나갈 때쯤 한 번 더 액션을 취해줄 필요는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게 뭐 정보를 얻는 것까지는 뭐 기술실 돌아간다는 정보, 화염차 지키고 있다는 정보를 얻는 것까지는 좋은데 저 대군주 두 개가 그냥 이렇게 짧은 동선으로 공짜로 잡혀버리는 거는 저 입장에서도 좀 아쉽긴 합니다. 사실 뭐 저게 뭐 네, 값싼 유닛도 아니고 또 인구수 꼬이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오, 지금처럼 딱 꼬이겠네요. 지금도 빨간불 대군주를 하나만 왔죠. 눌러놨거든요. 네. 그래서 여유있게 뚫리진 않습니다. 물론 뭐 바이킹을 네. 보는 순간 난 이미 죽어있다라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네. 뭐 저항을 그러니까 못해본 상태에서 바로 잡혔습니다. 감이 살아있으면 첫 번째 대군주가 끊길 때 두 번째 대군주를 아래쪽으로 슬쩍 그렇죠. 빼서 5시로 뺄 수 있는데 그렇죠. 아, 네. 그런 디테일까지 네. 근데 아예 네. 움직임이 없었잖아요. 그런 네. 거를 읽어서 잡는다 한들 최대한 늦게 죽으면서 바이킹 최대한. 동선 낭비를 한번 시켜주는 네. 네. 그런 게 좀 필요했는데 근데 그런 플레이는 커녕 대군주를 추가로 찍는 것마저 늦어버렸으니 앞 경기에서는 패배했지만 경기력은 굉장히 좋았다라는 말씀. 근데 이번 경기에서는 한지원 선수가 딱 말리던 패턴이에요. 네. 다행히 배제를 안 했네요. 보통 바이킹을 보면은 아 은폐는 페이크구나 라고 생각해서 아예 수비 타워를 안 지을 수도 있거든요. 자, 1킬. 자, 큰 피해는 아니죠. 네. 뭐 아무래도 이시영 선수 입장에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경기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상대방의 진화장 타이밍 읽었고
벤시를 막기 위해서 번식지가 빠르다는 것도 알아서 뮤탈 타이밍을 짐작할 수 있거든요. 공스탑을 굳이 보지 않더라도. 아, 이거 한지원 선수 이거 조금 긴장을 했는지 당황을 했는지 지금 손이 좀 꼬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앞마당 쪽에 여왕으로 벤시 때리러 가면서 드래그 했을 때 여왕이랑 일벌레 한 개가 같이 드래그 돼서 진화장 왼쪽으로 갔던 것 같거든요. 네. 이런 거 못 실수 지금 그래도 네. 빨리 봤네요. 네. 네. 너무 크게 얘기를 해서 들은 줄 알았어요. 절대 들은 줄 알았습니다. 이래가지고 네. 다행히 네. 실수를 수습하는 건 그래도 빨리 이루어졌습니다. 그만큼 일꾼 한기도 지금 소중한 상태거든요. 지금 되게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네. 근데 대군주가 동시에 내기 네. 막혀가지고 막혀 순간적으로 막혀서 내기를 찍어주는 등 여러 가지로 좋지만은 못하죠. 네. 왜냐하면 네. 또 상대가 이시정이라서 이시정 선수는 물론 지금도 복육구가 순간적으로 막히긴 했습니다만 웬만하면 안 막히는 타입이거든요. 그렇죠. 네, 벌써 막 인구수 차이에 막 주도권 차이에 인프라 차이에 벌어지고 있죠. 이거는 처음에 저글링으로 의외의 득점을 시작했다라는 요소 말고는 그냥 저거 혼자서 말린 거예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네. 혼자서 말린 겁니다. 여기까지. 네. 뭐 상대가 이신영이다 보니까 그쵸. 더 말리시는 가능성 높아질 수가 있는데 한지원 선수 최근 1경기 경기력을 비교해서 봤을 때는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신영 선수 입장에선 요거는 11시 멀티 있을 거다 라는 건데 그 정도로 적의 상황이 좋지 반응 못해요. 자극제! 네. 아까 여왕 다 잡혔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는 멀티인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늦게 먹네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유리한가 보구나 라고 테란 입장에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네. 자 전방을 많이 지어내긴 했습니다. 자 그리고 11시에도 병력을 두고 왔죠. 이신영 업도 빠르고 뮤탈이 떠도 많이 찍힐 수 없는 체제고 대군주를 여유있게 뚫어놓지 못했으니까 와 이런 센스 와 네. 부하장 지으려고 했는데 해병이 툭툭 쳐가지고 지금 가스통으로 일단 급한 대로 네. 그러니까요. 이거 하나하나가 네. 다 말리는 요인이 됩니다. 늦어지고요. 자 이런 걸 최대한 한지원 선수는 잘 넘겨야 됩니다. 네. 둥지탑도 눈으로 봤기 때문에 건설되는 시점부터요. 그렇죠. 네. 그래서 토르로 넘어가는 것도 뭐 그렇게까지 부담스러워 보이지 않고요. 네, 그리고 이 정도 상황쯤 되면은 뭐 살짝 머릿속에 잊혀졌을 수도 있습니다만 선못으로 출발한 저그였습니다. 본진에서 자원을 꽤 오랫동안 채취를 한 뒤에 앞마당으로 내려가고 그다음 멀티를 가져가고 이러면서 중간중간에 게임 양상이 부유하지는 않게 중간 단계를 건넜기 때문에 본진 자원이 빨리 떨어지거든요. 네. 아, 이런 것도 뮤탈리스크가 뭉쳐있지도 않았었고 예, 그러니까 본진 자원이 생각보다 빨리 떨어진다는 거는 네. 11시 견제당하면 못 이긴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네, 이런 건 좋아요. 네. 자, 다 잡아야 되는데요. 싹 다 의료선까지. 그러니까 방금은 이시정 선수의 견제 타이밍이 사실상 아니었어요. 왜냐면 동지탑이 올라가는 거 눈으로 봤으니까 이거 취소당하면 진짜 게임 사실상 힘들다라고 봐도 될 정도거든요, 지금. 네. 자, 지켜야 돼요. 근데 취소를 당하더라도 병력을 다 잡아버리면은 네. 이시정 선수가 피해가 큰 거라서 한지원 입장에선 기분이 좋은 건 맞거든요. 자, 지켰죠. 자, 지키고 이쪽 병력 건설 로봇을 얼마나 잡아줄 수 있느냐인데요. 득점 있죠? 네! 이러면 만회합니다. 아 근데 이시정 선수의 견제 타이밍이 조금 아쉽긴 하네요. 네. 어차피 상대방의 펠카스가 늦은 것도 맞았고 둥지탑을 벤시로 봤기 때문에 뮤탈이 뜨는 건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 견제로 신을 내려고 했던 거는 다소 아쉬운 판단은 맞죠. 원래 뮤탈이 뜨는 타이밍에 절대 견제하면 안 돼요. 네. 그것도 의료선을 뭐 4개나 투자한 견제였기 때문에 그게 뭐 무위로 돌아간 것 더하기 자신의 기지를 견제받은 것 해서 예. 한 번에 합으로 한 마이너스 3점 정도는 한 기분이에요. 지금 네. 이시정 선수가 딱 3점 맞죠? 센터에서 1실점, 11시 2실점, 트리플 적 3실점. 네. 자 이걸 만회해야 되는 이신영인데요. 네. 2업이 완료가 됩니다. 만회를 위한 팡팡팡 지게 로봇. 네. 네. 자 본진 급습 한지원. 이제는 뮤탈리스크를 가지고 뭔가 할 만한 여유가 생겼죠. 네. 이거 자. 잘하면 이 타. 그나마 괜찮아요. 맹두숙이 네. 아니라서. 예, 잘하면 적 입장에서 이 타이밍에 게임을 터트릴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런 식으로 휘둘러 놓고. 6시 쪽에 보급권을 그냥 깨버리면서 출동하는 맹독충 여기 손발이 잘 맞게 들어가면 대비하고 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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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제는 이시정 선수의 의료선은 토르를 태워서 상대 뮤탈리스크를 쫓아다닐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죠. 결국에 토르선이 두 개가 되는 시점에서 뮤탈 견제를 막힐 거고 네. 저그가 업그레이드를 딱 맞춘 이 시점에 이제는 생각을 해야죠. 군락을 넘어가서 경기를 길게 볼 것인지 네. 아예 200 번식지 단계에서 경기를 끝낼 것인지 근데 200 번식지 운영은 시간이 지나면 테란이 경기를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특히나 3-3업이 이미 찍혀있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말이죠. 네. 네. 빨리 좀 체제를 전환해야 되는 한지원인데요. 자, 치고 나오는 이신영이에요. 네. 안 그래도 이제 고인규 해설이 말을 시작할 때쯤 제가 머릿속으로 준비하고 있던 멘트는 네. 감염 구덩이 타이밍에 의해서 승부 타이밍이 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은 그런 준비가 지금 이 타이밍에는 네. 차라리 이신영 선수가 나와주는 게 땡큐예요.
한지원 선수가 센 타이밍이거든요. 네. 자 그럼 다 잡아내야 되는 네, 한지원인데요. 맞고요. 네. 맹독충은 아래쪽으로 무빙 타야 되고. 오 이신영. 토르가 어그로를 잘 끌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신영 선수가 너 뮤탈 빼라 이야기하는 거죠. 뮤탈 빼게 만들었었고 사실상 한지원 선수가 보다 더 정돈된 싸움을 했으면 잡아먹을 수 있었는데 네. 이신영이 잘 버텼습니다. 그리고 네. 굴라가 가는 타이밍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신영 선수는요. 딱 전선에 1열에 토르 한 기만 툭 나와 있고 옆에 호위하고 있는 거는 불곰 부엌이더라. 이거는 테란의 의도가 명확해요. 너 맹독충 어택 당하면 여기다 다 박는다. 네. 중장갑에 다 데미지 낭비한다. 라고 노골적으로 덫을 파고 유인하고 있는데 맹독충의 후방을 덮치는 무빙이 중요합니다. 자, 뒤로 네. 백무빙 이시면 정리로 풀 빼고 맹독충은 뒷면. 아, 네. 적박이 없어요? 맹독충은 뒷열만. 자, 싹 다 정리하면 되는데 뒤에 병력 더 와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저그가 이 싸움을 이겨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득이 많이 왔으니까. 훌락도 네. 안 갔는데도. 네, 심지어 삼삼업도 안 됐고. 네. 네, 저그는 병력을 쥐어 짜내고 있었는데 이 시점을 밀어버려요. 도전을 이신영이 더 잘했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네요. 네. 네. 정말 중요한 그 한 방의 교전은 이신영 선수가 굉장히 집중력 높게 네. 잘 발휘를 했습니다. 야, 여기서 무탄 나왔는데 지레쿨도 잘 뺐고 네, 토로 뒤로 오면서 한 방 한 방 때립니다. 자, 뒤쪽에 지레쿨 지레! 자, 빠밤! 빵! 깡! 아. 네. 일단 뮤탈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잘 막았습니다. 그리고 테란의 추가적인 사령부가 건설이 안 됐잖아요. 본질 한마당이 마르거든요. 네. 한지원은 투베이스가 원활히 돌아가고 그래서 일단 잘 막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3-3이에요 이제는요. 그러니까 원래 저그가 당연히 이렇게 됐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신영 선수가 조금 서두르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은데 이게 한번 정도... 오우! 예, 뮤탈리스크가 한번 수가 머릿수가 줄은 시점에서 한번 정돈하고 나가면 테란도 견제받을 가능성이 낮은 상태에서 병력의 응집력을 조금 더 높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추가 병력을 보내는 족족 막 한 줄 두 줄 해병이 막 싸움을 걸었던 거는 이신영도 뭔가에 쫓기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말씀해주신 본진 자원 떨어진 것에 대한 그 부분에 쫓기고 있었을까요? 네. 지금 자원을 옮기고 있습니다. 이신영 선수. 한현 선수에게 필요한 건 가스. 11시 지역 가스도 빨리 한번 더 건설해 줘야 되고요. 앞마당 쪽도 깨졌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올린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한지원 선수도 추가 태클을 안 올려고 뮤탈이 한번 줄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이시영 선수가 탄력을 받습니다. 자, 뮤탈 다시 한번 들어오는데요. 엇갈렸습니다. 보다 더 공격적으로 하든가 네. 이제 와서 군락을 가기에는 이시영 선수도 다시 한번 투베이스가 돌아가는 시점이고 업그레이드도 테란이 앞서 나가서 군락 가기에 늦은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아예 힘싸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멀티 한번 취소시켜주고 있는 이시영 선수. 추가 멀티 성공한 이신영입니다. 네, 기본을 급할수록 기본부터 천천히 돌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저기 축구 쪽에서 싸우면서 저기가 이길 것 같다는 싸움을 졌던 거는 후방을 노렸던 맹독충이 가는데 점막 바깥까지 쫓아갈 수밖에 없었던 네. 그거거든요. 네. 점막을 지금부터 다시 부지런히 복구를 해야 됩니다. 깨진 부분들. 네. 네. 자, 뒤를 노리는 한지원이에요. 뒤 멀티 지역 노리죠, 한지원. 자, 행성 요새가 아니라면 병력의 손실 없이 깰 수 있는데 네. 문제는 자신의 멀티로 깨져나가는 시점이라서 이럴 때는 뮤탈 관리 잘해야 됩니다. 자, 뮤탈 점사 도루 점사 도루. 네. 뮤탈이 녹아버리면 사실상 엘리전을 가도 테란이 앞서 나갈 수가 있는데 네. 뮤탈이 유지가 되면요 충분히 한지원이 상대방의 자원줄을 먼저 말릴 수가 있어요. 자, 병력을 줄여줘야 되는 한지원입니다. 네, 일꾼 많이 잡았죠. 지금 병력 돌리는 판단은 너무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네. 자, 쭉쭉 올라오고 있는 한지원. 이시영 돌아옵니다. 자, 무엇보다 지뢰나 토르 같은 스플래시 유닛이 없는 상태라면 테란의 보병이 아무리 업그레이드 앞서 나가도 기동성으로 저거가 커버할 수 있어요. 네, 잘 빠져나가야 되는 한지원이에요. 네, 이러는 와중에 돌아오는 길목에 혹시 잠복 맹독충이라도 있을까봐 네. 스캔을 써가면서 돌아온 이신영 선수는 지금 내가 너무 불리하다. 네. 지뢰 한번 밟으면 크라켄 예, 변수 한번 있으면 게임 끝날 수 있다라는 공포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토르도 끌어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거 토르 하나! 잘 야, 이거 아깝죠, 이거 아깝죠! 자, 그러면서 추가 멀티를 내려앉혔잖아요. 네. 그래서 한지원 선수의 뮤탈 관리 그리고 자원이 없는 상황에서 변수를 만들 수 있는 잠복 맹독충 진짜 좋은 판단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11시 깨질 때 일벌레들은 위쪽으로 막 도피하고 살아갔어요. 11시 쪽에 부하장 깨질 때 일벌레 다 살아갔습니다. 네. 거의 한 기도 안 죽었던 걸로 확인이 되고 생각이 되거든요. 잠복 맹독충이 보유가 될 때까지는 이런 거 이시영 선수의 턴 맞습니다. 네. 왜냐면 적어도 자원이 말라가는 시점이고 가난하면 가난해질수록 테란의 세 개의 궤도 사령부가 힘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네. 자원 상황을 테란이 앞서 나가거든요. 삼삼업도 힘을 받고요. 네. 네. 자, 한 번의 전투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잠복 맹독충이 필요한 거예요. 테란도 자원 상황 때문에 스캔보다 지게로보 떨구고 싶거든요. 네. 지금까지
잠복맹독 중에 안 나왔으면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네, 잠복 완료 이제는 활용해 줄 수 있죠. 네, 이신영 선수도 잠복맹독충에 대해서 아까 이제 스캔을 쓰면서 움직이는 등 약간 의식은 했었는데, 그래서 모든 지역에 다 스캔을 뿌려볼 순 없으니까 이신영 선수가 선택한 거는 상대방의 동선을 좀 파악해 두는 거예요. 야, 이거 큰 거 한번 눌러봐야 돼요. 밟을 수도 있겠는데요? 큰 거 밟을 수도 있겠는데요? 아우, 근데 큰 게 뭔가... 야, 약간 예. 옆이 아쉬웠습니다. 살짝 애매하죠? 네. 뮤탈 자체는 많아요. 네. 그리고 지뢰 쿨을 피한 다음에 지뢰를 정리할 수만 있다면 예, 1cm 계속 빗나가고 있거든요. 네. 1cm. 한정훈 선수도 이쪽 멀티 깨지면 답이 없어요. 네. 더 아름다운 각을 보고 있는 한정훈 선수인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부하장이 날아가요. 아, 상황이 안 좋아지는데요, 한지원. 네. 자, 계속 일어나서 자, 마지막 전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거를 깔끔하게 싸먹어야 이걸 저그가 먼저 음효선을 자, 아, 속도가 차이가 네. 와, 근데 이런 와중에도 테란의 병력은 쏟아져 나옵니다. 자, 병과 더 나오고 있죠. 이신영 끊임없이 나오고 있죠. 지게로봇만 꾸준히 떨굴 수만 있다면 지금 자원 상황 테란이 압도할 수 있어요. 지금 분당 자원도 테란이 훨씬 앞서잖아요. 네, 뮤탈 따라 가져가야 됩니다. 뮤탈. 네. 자, 근데 병력이 내리는데요. 자, 이쪽도 내립니다. 전체 아픈데요. 네. 뮤탈 다 죽어요. 네. 자, 병력은 센터에서 싸우면 이기는 병력인데 일단 8뮤탈이 나오고 나서 네. 감시군주 끼고 상대방의 병력을 다 쓸고 다녀야 됩니다. 이제는 사실상 저그가 네. 더 배고픈 상황에 이르렀어요. 또 깨졌습니다. 부하장 지금 분당 자원 대치 6배 차이 납니다. 6배 5배 저희 이 병력 언제까지 예 이거 조금만 더 지나면 무한배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저그 자원 채취 아예 못하거든요. 네. 네. 마지막 한동이거든요. 279 네. 테란이 이럴 때 싸움 제일 좋아하는 종족이에요. 그러니까요. 테란은 사령부가 어디에 앉을 수만 있으면 한 대서 중중중중 네. 그럼요. 돌아다니면서 자원 채취하고 도망갈 수 있거든요. 자, 마음이 이제 오히려 한지원 선수가 급해졌습니다. 자, 아... 토르가 많고요. 지뢰 네. 토르 안 되네요. 네. 자, 이 경기까지 이신영이 잡아내나요? 아케인 토르 아케 뒤에 해병 지제. 야, 이신영 그 어렸던 경기를 본인의 포스와 그리고 마지막까지 잃지 않는 집중력으로 2대 0의 승부를 보여주네요. 네, 뮤탈이 많은 시점에 상대방의 병력을 몰살시키고 나아가서는 자원줄까지 말려야 되는 그런 임무가 있었지만 이시영 선수가 오히려 더 빠르게 움직이면서 상대 멀티를 먼저 정리를 했죠. 행성 조세가 아니어도 궤도사령부 들어서 병력이 회군하기만 하면 된다 라는 그런 여유 있는 판단들이 인상적이었었고, 아, 이 잠복맹독충이라는 그 히든 카드를 조금만 더 일찍 그리고 일찍. 한 네. 번만 더 활약할 수 있었다면 몰랐을 것 같은 경기였는데 네. 네, 여러모로 좀 아쉽게 됐습니다. 그 2시 지역으로 올라갔을 때 잠복맹독충 4기가 터졌으면 아예 그랬으면 또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요. 네. 아, 정말 아쉬울 것 같습니다. 한지원. 네, 그렇습니다. 뭐 한지원 선수 입장에서는 예, 뭐 마냥 무력하게 진 건 아닌 뭐 주고받는 좋은 승부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뭐 모처럼만의 천하의 이신영 선수가 이렇게 다급한 이신영 선수, 이렇게 서두르면서 이렇게 실수하는 이신영 선수 보는 것도 진짜 오랜만이에요. 예, 그만큼 한지원 선수의 경기력이 뭐 꽤 많이 이제 복구가 되어서 이신영 선수를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다라는 거 부분에 의의는 있겠지만, 한지원 선수의 이번 다음 시즌 네. 프리미어 위치는 많이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네, 많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남은 경기를 다 이긴다고 하더라도 2승 7패죠. 네. 네. 성적이 좋지 않은 한지원 선수가 됐고요. 뭐 일단 경기력은 칭찬받을 만 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은 한지원 선수입니다. 반면에 이시영 선수는 3승 3패여서 약간 불안한 상태였지만 오늘의 2대0 이 세트 득시 2대0 승리가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시영 선수가 3패까지 절대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래요. 네, 시즌1의 경기력이나 뭐 여타 다른 대회의 경기력을 봐도 이 선수는 안 진다. 안 진마. 네, 근데 3패도 굉장히 놀라운 수치이기도 하고. 네, 그럼 더 이상의 이신영의 패배는 앞으로 안 나올 것이다 라고 지금 예측을 해주시는 건가요? 아니요. 근데 오늘 경기 보니까 네. 또 모를 것 같아요. 네. 네, 그 정도로 다른 선수들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렇죠. 충분히 변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신영 선수가 2대0 세트 스코어 거의 무실 세트로 승리를 따내면서 오늘의 두 번째 경기를 마무리 치었습니다. 잠시 뒤에 저희 3경기죠. 김준호와 김대엽 선수의 오늘 세 번째 경기로 바로 돌아오겠습니다.